안녕하세요. 랩4 시간입니다. 랩4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펑션 포인터에 대한 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펑션 포인트를 다룰 때 우리가 버블 소트를 활용해서 펑션 포인트를 활용하는 그러한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블 소트를 설명해 드리면, 버블 소트는 소르팅 알고리즘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소르팅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옆에 있는 자기 adjacent, 바로 옆에 있는 엘리멘트와 비교해서 서로 롱 얻으면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소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5하고 1, 5하고 1을 비교해서 1이 작으니까 앞으로 가고요. 5는 뒤로 서로 자리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엘리멘트를 비교합니다. 5, 4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 엘리멘트 5, 2. 그래서 2가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5S를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패스가 끝납니다. 그래서 엘리멘트 수만큼, 엘리멘트 수보다 하나 적은 만큼, n-1만큼 이 패스를 반복함으로써 소팅을 하게 됩니다. 그두 번째 패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서 한 패스가 있고, 세컨 패스에서 또 1과 4를 비교합니다. 바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와 2를 비교합니다. 바꿔야 되겠죠? 자리를 바꾸고요. 4와 5 자리를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5하고 8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 2, 4, 5, 8 이미 소팅이 다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팅이 다된 것을 지금은 컴퓨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더 패스를, 서드 패스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요, 또 비교하고요,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끝에까지 갔는데 한 번도 스와핑이 일어나지 않았죠. 컴퓨터는 이제야, 이제 스와핑이 없었으니까 다 소팅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팅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러한 버블 소트를 코딩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소팅한 array나 소팅하기 전이나 array를 프린트하는 펑션도 하나 간단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버블 소트하고 프린트 리스트 이렇게 두 개의 펑션이 있고요. 이 버블 소트를 테스트하는 메인 프로그램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array가 있고요. 28195, 2819.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니까 Great Commission이 있는 그러한 마태복음의 말씀 애드레스입니다. 그리고 n, 엘레멘트의 개수죠. 엘레멘트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고요. Magic Number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5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Magic Number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솔트하지 않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프린트해 보죠. 그 다음에 버블 소트를 불러서 list n 버블 소트를 불러서 버블 소트를 불러서 소팅한 데이터를 프린트 리스트 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버블 소트 코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 버블 소트를 약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such that it takes a comparator. comparator가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It takes a comparator function pointer. function pointer를 버블 소트가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sorting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quicksort 공부했죠? quicksort는 아니지만 우리 버블 소트의 function comparator, function pointer를 받아서 솔팅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구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 소트 여러분들 주어진 펑션에 어센딩이나 디센딩으로
이 sorting을 할수 있도록 function 포인트를 여기에 패스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랩에 하는 겁니다. 컴퓨터 펑션 아규먼트는 컴퓨터 펑션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두 개의 integer 아규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펑션 포인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teger return 값을 return 타입이 integer인 것을 return 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 펑션은 예를 들어서 ascending order로 sorting하고 싶을 때는 ascending이라는 function을 보내주고요. descending order로 sorting하고 싶으면 descend function point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랩4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main function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28195, 28195, 요 인티저 어레이를 소팅하는 건데요. and도 구했고요. unsorted 어레이를 한번 프린트해 보고요. 그다음 bubble sort를 부릅니다. 그때 여기 세 번째 파라미터가 없죠. 세 번째,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그다음 세 번째 없을 때, 요럴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디폴트로 ascending order로 sorting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descending 오더로 솔팅하고 싶을 때는 descend라고 function 포인트를 패스해주면 여기서는 descending으로 솔팅할 겁니다. 이렇게 솔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bubble sort를 구현하는 겁니다. 다할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 우리가 여기서 그 compare function 구현할 때, comparator를 구현할 때 포인트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integer value를 이렇게 argument로 보내주는 거니까 quicksort하고 그런 점에서는 좀더 간단한, 우리가 구현하는 건좀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quicksort는 좀더 general하게 sorting을 하기 위해서 void 포인트를 해서 좀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인티저 아규먼트를 받아서 인티저 값을 리턴해 주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컴페어 하느냐에 따라서 어센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디센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펑션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그런 숙제라기보다 랩4입니다. 랩4.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완성한 다음에는 bubblesort.cpp 이것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bubblesort.cpp가 이 메인 펑션하고 같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bubblesort.cpp고요. 그 안에는 bubblesort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컴퍼러터가 있겠죠. 컴퍼러터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두 개의 파일을 더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하나는 fps.cpp, qsort.cpp. 요거는 C++ for C coders. Number 6. 레슨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코딩을 해봤는데, 그 코딩을 완성해서 같이 랩4, 피아자 랩4 폴더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55분 강의 이 강의가 있는 날, 11시 55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